서귀포는 지금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2공화, 고령화, 저출산, 농업과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들의 삶을 틀어지고 있는 너무나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협상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서귀포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큰 그림을 내놓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기심과 무능력으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시민의 삶은 더더욱 팍팍해지고 서귀포를 평가하는 타 도시와 국민들의 눈빛도 빛을 잃어갑니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24년 서귀포의 시계는 멈춰섰습니다. 제2공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몇 년간 제자리에 멈춰서 버렸고 계획대로라면 2025년 완공되어야 할 공항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자고우면했던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 건설 경기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보 등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시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로 임했더라면 서귀포시는 2025년 제2공항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24년의 허송 세월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4년을 제대로 보내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혁신하느냐, 안주하느냐, 판가름 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도 자신이 한 것처럼 눈 속임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얼굴만 팔고 이름만 파는 정치,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정치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진정성 있게 정치할 사람이 서귀포시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행동하는 정치, 변하는 정치로 서귀포 시민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경룡 지난 20여 년 이상 법률 민원 서비스로 지역 주민과 함께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웃으면서 때로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무실을 가지 못하고 길가를 전전하는 분, 행정의 오만함 속에서 소외되어 눈물 젖은 세월을 보내셨던 분, 그런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돈의 가치보다는 서귀포를 위해서, 서귀포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고 도민의 부름을 받아서 두 번의 도의원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8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으로서 각 분야의 행정 경험을 쌓았고 법학 박사를 취득해 법률적인 전문성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해서 폐지하려는 시도로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지켜냈고 헬스케어타운의 무책임한 지하수 개발 문제를 지적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서귀포 시민의 식습권과 안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자보수 미행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지적해서 임대료의 동결과 하자보수 즉각 이행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0여 년간 멈춰섰던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도의원 당선 직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이끌어낼 경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시절에는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도록 한 데 기여를 하였으며 이중섭 미술관 현대화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서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 건이 이 자초 위기를 잘 견뎌서 지속 추진되면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도시를 추진하여 대규모 수영장과 어린이집, 제주 워케이션 서귀포센터 등을 요청해 주민들의 생활과 체육, 복지를 위해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합리, 불공정, 비효율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서귀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 매일매일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서귀포. 그러면 그런 서귀포를 위해서 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안이 있는 정치, 내일이 기대되는 정치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서귀포에는 일머리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법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행정과 정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 존재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저희 경영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큰 사랑, 이제 행동하는 정치, 변화하는 정치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이 기대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지는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인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서귀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가 낳고 서귀포에서 살아왔고 서귀포가 품어 키운 이경룡, 서귀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이번에는 저 기호 2번 이경룡입니다. 정치, 사회, 체육, 문화, 농업, 관광, 어느 것 할 것 없이 서귀포는 모든 것이 위기. 서귀포가 봉착해 있는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용기와 희망이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음에 쏙 들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위기에 빠져있는 서귀포를 기회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안, 저 이경룡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선거의 승리로 서귀포 시민의 행복과 서귀포의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